안녕하세요. 엘다육의 시기와 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벤트 영상을 올렸는데요. 9시까지 댓글을 마감을 했습니다. 댓글 마감 결과 하자마자 너무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 주셔 정말 가지고 우린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많이 호응하실지는. 100분이 넘게 100 세 댓글 분이 이렇게 너무 댓글을 감사드리고 달아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사랑을 나는 받을 줄 몰랐어.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약속하지만 다 진짜 많은 좀더그 많이 너무 해. 응모를 많이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일단은 요 추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뭐죠? 1번 제일 먼저 1번은 루즈. 아니, 아니요 초이스. 초이스 1번 근데 이거 얘기해 줘야 될것 같아. 나 초이스 그래야 될것 같아. 아 이거 이거 다 이름 있으세요. 네. 다 이게 103명 다 근데 쓰셨어요. 한 분이 꼭 이렇게 2개씩 댓글이 올라오신 분은 고고미수 한 건만 했습니다. 흰동무순, 그 다음에 뭐 토비 뭐 이런 식으로 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우리 손정희 씨 여기 아, 지금 그걸 일일이 다볼수 없고요. 아니 그 메일 있는 흔청 다 계시다고 여기 다 이거 쓰리냐고 욕받았어요. 아, 상태 요즘 자세요. 그나마 오늘 낮에 이걸 다 써놓고요. 지금 추가되신 분만 썼고요. 자, 자, 섞어보십시오. 네. 자, 1번 먼저 순위가 한번 저에게 연락 뽑아보세요. 주시는 거에 감사합니다. 안 보고 할게요. 짜잔. 아, 여기 여기가 있어요. 어 김현주 와 이거 님. 초이스죠. 아니, 초이스 1번. 초이스 그거 써주실래요? 초이스 1번. 1번이라고 쓸까? 그러면 헷갈리니까. 1번이라고 쓸게. 1번 1번. 1번 1번. 네 자, 그다음에 2번. 초이스 2번. 제가 다 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초이스 2번. 예쁘게 예쁘게 좋은 사람 키운 초이스 이렇게 두 장이 겹쳐 있어. 아, 밑으로 떨어지고. 어 자. 그냥 누군지 모르겠지만 권장님 권장님 2번 이것도 초이스죠? 예, 초이스 2번. 2번 번호 매겨 놓을까요? 예. 2번 2번 그러면 이렇게 놓을까? 이렇게 놓을까? 네, 그렇게 놓으셔도 돼요. 옆으로. 네, 권장님 초이스 2번. 자, 그다음에 3번. 초이스 3번. 네. 자. 아, 식물 3번 친구님 축하드립니다. 초이스다. 초이스 3번. 네. 그러면 초이스 3번이야? 초이스 3번. 그럼 여기 똑같이? 네, 식물 친구님 초이스 우리 주비 3번. 많이 했어요. 그 새까만 것도 막 그거. 아, 이 꽃도 재빠니까. 이뻐요. 이거는 우리 콩이 우리 저희 고양이가 죽었어요. 사고로. 사고로, 아, 안타깝게도 이 녀석이. 그래서, 이게 우리 콩이 밥그릇이에요. 이 얘기하려고 한게 아니고 자, 빨리 합시다. 델러스 델러스 갑니다. 델러스. 제가요? 아, 델러스 제가 한번 갈까요? 네. 예쁜 사람 뽑아주세요. 아우, 옥수님. 옥수님 누구야? 우리 여기 자주 오시는 동네 고객분이세요. 거의 어머, 매일 오시다시피 정말 이분이 하시는. 언니 그 언니야? 옥수녀이야? 어머, 그러면 여기는 델라스라고 델러스. 써야겠네. 어머, 진짜? 어머, 댓글로 네, 그다음에 이제 페루. 페루. 야, 요 페루를요. 너무너무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자, 이거 정말 페루. 잘 골라야 돼. 잘 골라야 돼요. 자, 골라보세요. 잘. 네. 봄가을님? 누구죠? 봄가을님. 네, 축하드립니다. 봄가을님이죠? 봄가을님. 이분은 네, 페루예요? 페루 1. 페루 1. 페루 1. 네. 페루 1이 어떤 거예요? 페루 1이거든? 네, 페루 1 페루 1.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 기회가 되면 저희가 이 페루를, 아우, 너무 좋다. 페루를, 여기다 놓고? 여기다 아, 여기 놓으세요. 놓고. 페루를 한번 판매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페루 1, 페루 2 제가 한번 뽑아볼까요? 페루 2, 페루 2, 짠! 누구? 와, 손정희님, 손정희님, 페루 2. 네, 축하드립니다. 페루 2.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왕관 갈까요? 왕관? 왕관. 이거 이게 왕관이야? 네, 네네 왕관. 뽑으세요, 왕관. 짜잔, 짠, 짠, 짠.
IMK 영문 이니셜로 IMK라고 써놓으셨는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왕관. 오늘 뽑히시는 모든 사람들 행복하게 지내요. 자, 그 다음에 벨벳. 네, 제가 하나 뽑을까요? 벨벳. 누구야? 김숙희님. 김숙희님. 김숙희님 벨벳 축하드립니다. 벨벳. 근데 이거 어떻게 보내드려요? 주소하고 성함 문자를 이따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문자를 주시면 제가 다 일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 와, 진짜 윌리엄 괜찮네. 윌리엄 뽑아보시겠어요? 윌리엄. 예. 두두두두두. 짜잔. 짜잔. 예. 황진이님. 황진이 뭐 우리 고객이신 거 아닌가? 뭐 윌리엄입니다. 윌리엄. 윌리엄. 네. 그 한 번 남았어요? 이제 헤이 하나 남았어요. 헤이 마지막으로 또 뽑아요. 사모님이 하세요. 하세요. 예. 헤이. 예. 짠 뽑았어요. 황숙손님. 향숙손님? 손향숙님 같아요. 예, 손향숙님. 아니지, 향숙손? 예, 그냥 그 저기에 예, 구글에 그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향숙손, 손향숙님 같아요. 손향숙님. 예, 헤이. 헤이헤이다. 헤이헤이. 헤이헤이도 좀 특이하죠. 예, 좀 특이해요. 예. 헤이헤이. 네, 축하드립니다. 요렇게 예, 10분인데요. 자, 다시 한번 쭉 말씀을 드릴게요. 네. 스킨 벨벳, 그 다음에 여기 윌리엄. 네. 자, 김현주님 초이스 1번, 권장님 초이스 2번, 식물친구님 예, 초이스 3번, 그 다음에 여기 델러스가 그 다음에 있어요. 옥수님 델러스, 봄가을님 페르원. 이렇게 닉네임을 실명이 아닌 그 예명으로 하신 분들은 꼭 실명과 함께 주소 그다음에 이름 그다음에 그 우체국에 택배를 보낼 때 핸드폰 번호가 꼭 있어야 들어가더라고요. 그 송장 번호를 받을 수 있는 문자로 받을 수 있는 핸드폰 번호까지 핸드폰이랑 이름하고 주소가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손정희님 페루 2번. 그다음에 IMK님 꼭 실명도 알려주세요. IMK님 왕관. 그다음에 IMK. 네, 황진희님 윌리엄. 이렇게 열 분께 이제 이렇게 핸드폰 번호를 자막으로 넣어드릴 테니까요. 그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꼭 남겨주시면 저희가 배송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서 담에는 좀 더 많이 해주세요. 네. 이렇게 많이 댓글을 올리실 줄 몰라가지고 그래요. 예, 예. 하여튼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주문 핸드폰 번호하고 요 저한테 남겨주실 문자 핸드폰 번호가 틀려요. 그래서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이 번호에다가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은 문자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문 핸드폰 번호는 너무 막 문자가 많다 보니까 자칫 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약속을 다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내가 혹시 소홀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시기가 이벤트 담당 요번에 배송을 할 거니까 저한테 꼭 문자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성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구독자분들한테 좀 더 유익한 채널이 되도록 정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편한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네.